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는 저의 집을 산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 주위를. 근데 오늘따라 새소리들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새소리가 너무너무 예쁘고요. 물소리 또한 졸졸졸졸. 이 산속에는 새소리와 물소리 외에는, 그리고 제가 있네요. 네,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개가 많이 끼었어요. 네, 너무너무 상큼합니다. 오늘 아주 너무 상큼하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저기 앞쪽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마치 구름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환상을 불러일으키네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산책을 해보실까요? 여기 꽃이 여기 바닥에 누워있네요. 얘는 해바라기에 속하는 뚱딴지, 우리가 돼지감자라고 얘기하죠. 네, 돼지감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네요. 출근하시나요? 출근 준비를 하시나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오늘 이렇게 약간의 산책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을꽃이 또 이렇게 피어 있고요. 이 길을 저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얘는 벌써 꽃이 많이 졌네요. 이렇게 별같이, 마치 별같이 예쁘네요. 별인 것 같아요. 별들이 반짝반짝 떠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예쁜 꽃들도 피어 있네요. 안개가 너무 예쁘게 끼어 있어서요. 아침이 너무 상큼해요. 상쾌하고 상큼하고. 밤이네요. 토종밤. 이제 밤송이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네요. 이 밤송이가 이제 곧 밤을 떨어뜨릴 것 같아요. 얘는 토종밤이고요. 굉장히 오독오독하면서 맛있는 밤입니다. 저기 앞에는 팥인 것 같아요. 새 팥이, 이파리들이 지금 가을에 노랗게 익어가고 있고요. 여기 앞에는 노란 꽃들이 피어 있는데, 쟤네들은 돼지감자입니다. 여기는 전봇대를 따라, 전봇대에 이렇게 지지선을 따라서 박주가리가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박주가리 이파리들도 이제
노랗게 익어가고 있네요. 저는 여기 강원도 정선 여기 북동 마을에 들어와 살면서 제가 봄과 여름에 별명을 지었어요. 봄은요, 게으른 봄이에요. 저희 마을은 봄이 늦게 와요. 그래서 늦게 오기 때문에 게으른 봄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가을은 봄과는 반대로 엄청나게 일찍 와요. 그래서 저는 가을은 부지런한 가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여기에 안개는 자욱히 끼어 있고요. 그리고 물소리는 졸졸졸졸졸 흐르고 있고요. 또 예쁜 꽃들은 피어 있고 맑고 상큼하고 예, 더군다나 안개까지 끼어서 너무너무 오늘 예쁘네요. 자, 여기 저기 다람쥐가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기 다람쥐가. 저 다람쥐 녀석이 예, 어디로 출근하는지 어디 밥 먹으러 가는지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이게 전부 돼지 감자입니다. 혹시 돼지 감자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언제든지 캐러 오시면 돼요. 제 연락처 혹시 아세요? 저는 안용현이고요. 연락처는 010-2094-7271 하나예요. 주소는요, 강원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예요. 신상은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지금 걷는 잠깐의 이 산책길,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오늘 맑고 상큼하고 멋진 하루를 위해서 저와 산책을 해요. 흔히들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이 산책길에서 좋은 하루와 멋진 하루를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산속에요. 저 산속으로 보면 안개가 끼어서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저기 위에는 우리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요. 할머니 아니죠. 어머니 정도 되시는 분이죠. 이렇게 집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또 이쪽 위에도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요. 와, 쟤네들이 너무너무 안개 속에서 고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요, 행복하시고, 즐겁고, 상쾌하고, 좋은 일만 생기길, 간절히 바랄게요. 제가 저기가 저희 집이고요. 제가 사는 집이에요. 뒤에서는, 난방을 위해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네요. 벌써 여기는, 이파리가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서, 네, 가을이 되었네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